자, 다음 섹터 이동하자. 자, 첫 번째 멘티스 통치구역, 두 번째 NG 통치구역. 생각할 것도 없이 NG로 가야겠죠. NG 통치구역. NG 성원이나 하나 더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NG는 착해요. 밑에 신호 있네요. 신호에 이끌리는 우리 함대. 아이고, 함정이었네요. 드론 하나. 미사일 있는데 이렇게 공격하자. 네방다 맞을 수 있게요. 드론이 우리 실드, 졸탄 실드를 깎네요, 아깝게. 미사일은 한방 막아줄 수 있고, 오케이. 발사. 아, 좋아요. 피 많이 입었어. 한 5조 4 정도 입힌 것 같은데. 아, 드론까지 멈출 수 있으면 좋았는데 좀 아깝다. 우리 실드가 두 개이기 때문에 뚫지는 못하고 있죠. 네, 아스 두 방, 두방 남았습니다. 초반은 여유롭네요. 여유로운 초반. 이게 확실히 섹터 1에서 좀 승무를 좀 얻었더니 확실히 조금 게임이 편하게 되었습니다. 저거는 두 번째 했을 땐 진짜 너무 재수가 없었어. 자, 반란군들은 파괴되었고 당신은 그들의 함선의 뼈대를 챙기고 작은 NG 함선이 따라오기 기다립니다. MG 함선이 따라오나 보네. 이 NG 함선은 함선이라고 부르기도 못할 만큼 빈약하대. 스크랩을 좀 줄까? 뭘 주지? 주겠지? 뭐 장비를 준다던가. 장비 줬다. 치료 폭탄. 그다지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치료 폭탄은요. 그쵸? 스크랩이 아까울 수도 있는데.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강화된 무인선이 근처의 방공 우주 정거장에 주둔해 있습니다. 센서와 정거장에 군수품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감지하였습니다. 무인선을 공격합시다. 아이고, 스텔스 장치 있네요. 눈알 모양 스텔스 장치. 무인 주제에 스텔스가 있네. 자, 이 무기실에서부터 아주 끝에 안 달까? 잠깐만. 각을 잘 맞추면 닿을 것. 닿죠? 아, 이거 보세요. 네칸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요런 방식, 요런 거 이젠 영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제일 편하죠? 이 영상 보시는 분은 이렇게 공격하세요. 오케이! 한 방에. 원샷에 원킬 됐네요. 스크랩 25개. 정거장 조사하죠. 아이고, 정거장은 아무것도 없었네요. 아쉽네요, 아쉬워요. 뭔가 좋은 게 있었으면 좋은데. 당신은 졸탄족 연구시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장기간에 걸친 초광속 항해와 동맹에 따른 유전 형질의 변화 연구 중이네요. 이건 참여해야 되죠. 예.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식스크랩을 줬네요. 괜찮은 이벤트네. 이번에도 승무원 하나 정도만 얻었으면 좋겠어요. 승무원 하나 정도 얻고 무기실 업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여기 위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번 가보죠. 살짝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당신은 반란군 무인선이 송신선 주위를 떠다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거 한번 다운로드 해볼까? 위험하지만. 네, 미사일 있는 것 같아요. 됐다. 저 함선이 보유하던 이 지역의 정보를 모두 빼낼 수 있습니다. 지도가 업데이트. 연료 하나, 미사일들, 스크랩 11개. 네, 공격도 해서 좀 없애면 좋은데, 그건 아니었고. 상점이 보이네요. 신호도 보이고. 신호 따라가야지. 신호 보이는 찬스를 놓칠 수 없죠. 이곳은 최근 격전이 벌어졌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잔해들이 있었네요. 자, 연료 3, 미사일 2, 스크랩 14개. 좋습니다. 신호까지 한칸 더. 뭔가 이벤트 퀘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작은 소행성 구역 근처에 송신된 조난 신호 발생지에 도착했습니다. 해적 마크 그린 함선이 끼어 있었대. 이게 빗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바헤를 잘라낸다. 해적이라도 좀 구출을 해줄까? 고맙대요. 공격할 거 됐나? 자, 밑에 상점 한번 가보죠. 네, 상점 왔고, 여기는 뭐, 선언 파네요.
지금부터 선 사긴 좀 아까 산을 사기는 아깝다. 인간 하나 살까? 좋다시대 인간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요거 치료 폭탄은 이건 필요 없으니까 팔아버리고. 연료 좀 사고, 예. 인간 한 명만 사겠습니다. 인간 한 명. 승무원을 해주고, 요 졸탄은 어디다 놔둘까? 미사일? 실드에 두 명? 실드에 이렇게 두명 놓고 놀까요? 예. 그리고 이제 미사일 업을 하나 해주면은 전력이 필요 없겠죠? 실드 두 명. 실드가 날까? 산소방? 산소방 위무실. 산소방 위무실 놓고, 이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은, 요 실드방에 있다가 이 졸탄을 빼게 되면은 전력이 하나가 그냥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 방은 잘안 빼도 되는 방이야. 그래서 졸탄 두 명을 산소방이랑 위료실에 놓고요. 요거 업을 한번 해봅시다. 미사일 쏠수 있게. 35 정도. 35만 투자하면 되겠네요. 예. 아, 다 됐어요. 미사일, 레토 미사일 쓸수 있고, 할버트빔 쓸수 있고, 그 다음 들어오는 무기 괜찮은 거 있으면 그걸 바꿔주면 되고, 이젠, 실드만 하나 더 업하고, 이젠 자체 레벨업을 좀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27 스크랩. 지금 밑에 상점이 있긴 한데, 갈 필요는 없어요. 여기나 그냥 한번더 돌죠. 돈도 얼마 없으니까. 아이고, 이온 블래스터 마크 2. 아직 연방에 충성하는 시설에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좋았어. 이온 블래스터 마크 2 좋죠? 이온 블래스터 마크 2. 아, 근데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대신 이젠, 마비를 시키자, 마비. 한탄에, 이게 빨리 쏠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드를 빨리 마비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이온 블래스터 마크 2. 전력 3개 필요하니까 전력 2개, 여기 업 2개 해주면 되겠네요. 둘둘 업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반란군 함대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간당간당할 것 같아요. 여기 한번 갔다가 좀 위험하긴 한데, 예, 밑에 한번 가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근처에 발라가면서 발견했습니다. 화면을 넘겨줄 것 요구하죠. 아이고, 무력으로 뺏어야겠네. 도망가네요. 이온 블래스터로 엔진실에서부터 여기까지 드론실. 이거 될것 같은데, 잠깐만. 이렇게, 예, 이렇게. 미사일도 전력 주고, 미사일로 엔진실 먼저 한방 쏴아재 끼워보죠. 미사일 한방 쏴아재 끼죠. 뻥 하고, 예. 뻥 터졌고. 한방 더. 뻥. 오케이, 딜레이 됐고. 미사일 그만 쏩시다. 다음 턴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아, 좋네. 초반은 좋네. 시스템 복구 드론. 그다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드론 시스템을 안 쓰기 때문에. 나중에 쓸 수도 있죠. 당신은 졸탄 쪽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이거 연구 또 하는 거네. 또 14, 이번엔 14 스크랩 주겠네. 괜찮네요. 이거 좀 간당간당했죠? 여기 올라가고 가면은, 간당간당한데 그래도? 제발. 반란군이 좀 늦게 오길 바랄 수밖에 없는데. 성기 도착하자마자, 당신이 근처에 있던 민간 NG 함선부터 교신을 받았습니다. 그래, 문제를 들어줄게요. 멘티스 이식의 오류 발생. 자신은 인간이라 이식한대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인간 승무원이 파란색이긴 한데, 멘티스 공격할 수도 있다는데 위험성이 높대. 하이 스카이 리턴?
어떨까? 한번 보내볼까? 인간을? 인간. 로버트라, 자기는 로버트라 그런데요. 로버트를 집에 데려다 준다. 거주지는 초광석 도약 연료 채굴하는 광산 개척지였대요. 로버트가 진짜, 진짜 그거였네. 로버트에게 합세 복직을 권유한다. 로버트 들어왔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뭐야, 근데 이름은 왜 스미스야? 로버트라고 나왔는데 지금. 이름이 스미스야. 말도 안 돼. 뭔가 오류가 있겠죠? 자, 멘티스.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멘티스, 로버트. 하지만 들어왔을 때 이름은 스미스. 얘는 지금 그냥 여기 방에다가 하나 놔둘게요. 방에다가. 아니면 여기 방? 네, 방이 낫겠죠? 이렇게 세이브. 오케이. 승무원 들어왔고요. 한 명 남았고, 자리 한 칸 남았고, 이제 승무원 안 사도 되고 업을 이제 해주면 되겠네요. 좋았어요. 마침 또 여기도 반란군 오기 직전. 아, 이번 판 좋았다. 아, 첫째 둘째 좋았네요. 이벤트다. 당신은 한 소행선대에 위치한 광산 거족을 지나갑니다. 아, 이 폭탄 써달라는 거? 수리하는 거잖아. 그쵸? 거절. 거절할게요. 이건 폭탄 쏴준 만큼 수리해주는 거거든요? 거절합니다. 자, 다음 섹터 이동하죠.